지난 한 주간 동안 펼쳐졌던 특별세부 부흥회 때 이 팔복의 첫 번째부터 또 여섯 번째까지의 그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그 팔복 중에 일곱 번째 복입니다. 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전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 드리고 싶은 두 가지 전제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 화평케 하는 자, 이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인데요.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제가 이 말씀이 왜 제 마음에 이렇게 계속 그 의미 부여로 남아 있는가 하면은 오늘 시대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크리스천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전하는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그 전하는 복음을 수용할 텐데, 불행하게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용어 사전으로 이 화평케 하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조성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잘못으로 우리들의 불신임 당할 수 있는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받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교회용 사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조성하는 일을 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집에 시집간 어떤 며느리가 계시면 이런 평가를 반드시 받아내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 우리 며느리가 들어오고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 평화가 좀 이루어진 것 같다고, 그 분쟁이 좀 없어진 것 같다고, 저 며느리가 참 말을 이쁘게 해가지고 마음이 상한 사람을 잘 그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데, 이거 교회 다니는 며느리 얻는 게 이게 이런 또 좋은 점이 있네. 이런 걸 얻어내는 걸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시면 안 믿는 시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이에요. 목사인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앞집에 사는 사람, 이 목사가 뭔가 좀 다르네 보니까, 저 목사 만나고 나면은 그 마음에 부대끼는 게 좀 없어지고, 그리고 자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일을 만들어내 주면은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정의를 잘 기억하고 이걸 실천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저는 전제를 대신하고 싶은데요.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왜 이 팔복에 여러 다른 항목에는 이런 말씀을 안 쓰시는데 왜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린다는 말씀을 여기다 넣으셨을까요? 대답 간단합니다. 아들은요, 원래 아버지를 닮게 돼 있는 거거든요.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아버지를 닮게 되는 게 그 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아버지가 화평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목걸이하고 다니실 때 의미를 아셔야 돼. 이 목걸이는 이 화평을 이루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럼 목구리를 하고 모임에 가시면 반드시 그 모임에서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얻게 되느냐고요? 그 아버지가 이 땅에 화평을 심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 화평케 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이런 사명을 구현하고 사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고 이 시대가 너무나 지금 불화의 시대 아닙니까? 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진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막 점점 이제 불화가 지금 심해져가고 반목이 깊어지고 그 과정에서 분노가 지금 쌓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는커녕 우리 자신이 울분과 분노에 휩싸이는 인생이 되기 쉬울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이 땅에 평화를 심으러 오신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략하고 괴롭히는 그 포인트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 나와 있는 예수를 시험하여라는 이 표현이 지금 예수께 싸움 걸러 왔다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지고 난감하게 만들고 수치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여 뭐 이런 식의 시비가 막 계속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이게 힘드셨겠냐고요. 마태복음 19장 3절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뭐 가정에 대한 궁금함으로 묻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저렇게 궁지로 몰고 저렇게 대답하시면 이렇게 궁지로 몰려는 의도를 가지고 던지는 못된 질문이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5절도 똑같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홈페이지에 질문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딱 두 종류예요.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 베베 꼬아가지고 저로 하여금 난감하게 만들려고 질문을 올리는 분위기 딱 읽어보면 알아요. 그 사안에 따라 어떤 분에게는 정성껏 답을 써주지만요 어떤 분한테는 그냥 건성건성 써요. 왜? 이렇게 써도 시비 걸고 저렇게 써도 시비 거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 생각보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 세상이 막 너무나 불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피스메이커가 되기는 그냥 막 목표를 하다 보면은 막 순간순간 내 안에 울분이 막 그냥 쑥쑥 들어와요. 매일 새벽마다 이게 대청소 안 하라고 제가 새벽에 그냥 잠도 안 자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심으러 오셨는데 당신을 내어 던지셔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불화를 회복시키러 오셨는데 그 주님 앞에 계속 시험하여 이러되 시험하여 묻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시편 120편 6절 7절 말씀이 떠올랐는데 한번 보십시오. 참 슬픈 구절이에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확 자기 남편이 떠오르는 분 좀 계실 거예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남편 얼굴이 확 떠오르는 그 시간에 남편은 지금 여러분 떠올려요. 이런 의미로 썼다기보다는요 난 화평을 원하는데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예수님을 향한 그 못된 것들의 공격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겨내지 못하면 피스메이커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시대도요 예수님 시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우리 한반도는 제가 영적으로 이 한반도를 그려보면 전부가 다 울분 덩어리예요. 막 분노가 너무 많아요. 참 가슴 아픈 건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분이 그렇게 많으세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울분과 상처가 쌓여가는 미국에 가봐도 그런 성도들의 눈물을 제가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방에 내려가도 분당 울기는 없겠습니까? 너무나 울분이 많은 이런 시대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런 눈물을 닦아주는, 그리고 또 골이 깊어지는, 나와 너 사이에 오해가 깊어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키워드로 푸는 성경 사복음서편이 성경 사전인데요, 제가 여기에 오늘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지 아시겠죠?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덧붙여놨더라고요. 이 복의 요점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다음 보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저 사람하고 회복 안 돼, 저 사람하고는 어려워 이러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먼저 내 안에 분노와 울분이 치유가 되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울분이 치유되면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재료가 돼요. 상대방의 울분을, 상대방의 상처를, 그리고 나와 너 사이의 깊은 골을 메워주는 도구가 내가 경험한, 그리고 내가 치유받은 이게 바로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어요. 요즘에는요, 은퇴 이후에, 이게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은퇴하고 나서 뭐 하지? 그 이런 생각을 요즘에 종종 하다가 내 꿈을 지금 몇 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꿈은요, 제가 은퇴하면은 이제 분쟁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분쟁이 있는 교회에 가서 한 6개월 혹은 1년 그 교회에 임시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화해도 시키고 또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 허락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아 요새 막 그 생각을 하니까 점점 막 꿈이 부풀어 올라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말할 수 없이 다투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는 이런 역할을 저는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요새 자꾸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제가. 이 빨리 은퇴해야 내가 이제 이 족쇄를 풀고, 아 교회가 족쇄라는 뜻은 아니고요, 자유롭게 미국에 가서도 이민교회도 돌보고 지방에도 내려가고 시골교회도 가고 그러면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지금 뭐 그냥 꿈만 꾸는 건데, 뭐 하나님 그 앞에 것도 허락하셔야 되지만, 제가 택시 운전 면허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주중에 텀 만나면은 그 택시를 몰면서 울분을 가지고 타는 사람들을 제가 말씀을 잠깐 그렇게 복음으로 마음을 치유해주는 피스메이커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해봐요. 뭐 이거 뭐 될지 안 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하나님 허락해야 가능하지만요, 이 꿈을 꾸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꿈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분노와 분노가 부딪히는 그곳에 평화를 심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이건 나이가 들수록 좋아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말에 힘이 있거든요.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느긋한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풀어주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실 수만 있다면 인생의 후반전이 더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꿈꾸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꿈을 꾸신다면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으세요? 그러시려면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내면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을 이루어내야 돼요. 변종길 교수님이 산상보훈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 있다고 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당사자이다. 주위 사람들에게서 악한 일을 당하며 도발을 당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주위 사람들에게서 악한 일을 당하며 도발을 당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대항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며 도리어 화평을 애쓰고 사랑을 베푸는 자이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내면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아닙니까? 외부에서 음모를 가지고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를 그냥 상처로 만들려고 공격을 해올 때 내 안에 두 마음이 이제 막 싸우거든요. 바로 응징하고 더 나쁘게, 더 악하게, 더 못된 안갚음을 해주고 말겠다라는 이 생각이 내 안에 불끈불끈 일어나고요.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러면 안 돼. 저는 그 용서와 관련해서 옛날에 제가 들었던 그런 종종 생각하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 용서는요, 군홧발에 짓밟힌 제비꽃이 그 사람에게 풍겨주는 향기이다. 감동이 별로 없네, 이상하네. 이 용서는요, 군홧발에 짓밟힌 제비꽃이 그 짓밟은 군홧발의 주인, 그 군인에게 풍겨주는 향기래요. 그 존재가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외부의 그 다툼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서 그게 구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날 괴롭히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이거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못 참겠다. 내가 반드시 내가 이거 응징하고 말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 어머니 입술을 통해서, 내 주변의 고마운 분들을 통해서, 혹은 내면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한테 회복할 명예가 어디 있다고 명예훼손 그런 소리 하니. 그리스도인은 변종기 교수님 걸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위 사람들에게서 악한 일을 당하며 도발을 당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대항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며 도리어 화평을 애쓰고 사랑을 베푸는 자다. 이런 삶을 살 때 혜택을 상대방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울분과 분노로 내 내면이 장악되지 않도록 하는 그 혜택을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깥에 어떤 사람들의 울분과 분노를 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 1장 15절부터 18절 제가 종종 마음을 정화시킬 때 떠올리는 구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믿고 싶지 않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로 표현되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들로 표현되는, 그들로 표현되는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사도 바울이 그 별것 아닌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려고 막 온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에게서 막 이런 어떤 수치를 당하고 목사라고 조롱을 당하면 그건 면류관이 돼요.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 같은 동역자에게서 이런 식으로의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치명적이거든요. 회복이 어려워요. 회의가 와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일에 직면한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요. 안 그래도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죽을 것 같은데 잘 됐다. 바울은 그래도 싸다고 자기가 그런 짓 한 거 아니냐.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바울을 상처의 구덩이로 몰고 가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바로 그 다음 18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결론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의도로 복음을 전했든지 나는 상관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내면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복의 요리, 영적인 복의 요리. 복의 요리는요, 저를 보호하기 위한 저의 자구책이에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복의 요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나를 조롱하고 수치에 빠뜨리느냐는 그 독은 다 발라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지는 I don't care. 나 그건 몰라. 그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의도로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는가는 다 발라내고 독은 다 발라내고 그리고는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천천히 내용을 읽으면서 아 이런 뜻으로 한 말이구나. 이거 내가 고치면 내게 큰 도움이 되겠네. 나한테 이런 점이 좀 있지. 그러면서 그거를 눈물로 수용을 하거든요. 이게 복의 요리예요. 왜 복의 요리 할까요? 왜 새벽에 할까요? 가장 맑을 때 해야 상처를 덜 받아요. 저는 복의 요리를 통해서 내 내면에 울분과 상처가 자리 잡지 않기를 정말로 몸부림을 쳐요. 매일 새벽마다 제가 몸부림을 쳐요. 왜? 울분이 분노가 내 내면에 자리 잡아버리면 이 상태로는 피스메이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남의 얘기 들으면 막 분노가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먼저 여러분 내면에서 화평하는 자의 모습을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울분과 분노가 자리 잡지 않는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내면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일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심으러 오셨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골을 메꾸러 오셨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이 그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자, 제일 먼저 그 설명하는 게 이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을 모범을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위하여 죽는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로 나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안 죽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은 거예요. 손해 안 보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은 거예요. 시시비비 가릴 거 다 가리고 어떤 경우라도 억울한 일 다 피하고 그러면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모범이 뭡니까? 제대로 된 피스메이커가 되기 원하면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요, 내가 희생되고 내가 손해보고 그래서 다툼으로 가지 않고 피스 평화의 길을 선택한 피스메이커가 된 인물이 있는데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요, 구약 인물 이삭은 분당 우리 교회의 그 초기에 엄청 영향을 준 인물이에요. 이삭의 어떤 모습이 분당 우리 교회에 서며 있는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하나님 은혜로 이삭이 막 엄청난 부를 이룬 겁니다. 큰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삭이 이렇게 큰 부를 이루니까 함께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 겁니다. 그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이삭에게 막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삭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17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이제 우물을 파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이게 또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양보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은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삭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물을 팠는데 누가 시비를 걸면 분쟁하는 대신에 양보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시비 걸면 줘버리고 또 딴 데 가서 파는 거예요. 처음에 분당 우리를 개척할 때 이삭이 우리 교회를 있게 만든 인물이라고 한 거는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송림중고등학교 올 계획이 아니었고요. 70평짜리 상가를 얻었습니다. 계약금 이미 다 치렀고요. 마지막 잔금 치르는데 이웃 교회에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찬수 목사님 여기 못 옵니다. 그래서 이거 찾아뵈갖고는 막 그냥 이념만 봐달라고 설명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러고 집에 와서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마음에 용납이 잘 안 되는 그러고 있을 때 새벽녘에 하나님이 불쑥 이삭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우물 팠는데 시비 걸면 줘버리고 우물 팠는데 시비 걸면 줘버리고 우물 팠는데 시비 걸면 줘버리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 이삭이 떠올라서 줘버려자 그리고는 주수 사들고 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계약금 천 몇백만 원 발도 못 밟아보고 손해봤습니다. 개척교회 목사한테 천 몇백만 원은 피예요, 피. 그래서 이제 우리 창립 멤버 서른 몇 명에게 이런 설명을 하고 이제 포기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묻더라고요. 이삭이 몇 번 양보했어요, 목사님. 어떤 분은 막 화가 나셔가지고 뭐 다 양보하고 뭐 산에다 교회 하실 겁니까? 뭐 오죽 화가 나면 그러시겠냐고요. 그리고 그 막막한 그 추운 겨울에 또다시 이제 분당, 수지, 죽전, 용인 다 뒤져도 없습니다. 교회 할 데가 없습니다. 그 처절했던 겨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멀쩡하게 내 계약해 놓은 거 그냥 두고 계속 혼자 쓸쓸하게 지금은 동력자로도 많죠. 혼자서 쓸쓸하게 다녀보는데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계약을 포기하는 게 왜 두려웠느냐 하면은요, 이미 다 뒤졌는데 딱 그거 하나밖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낙심해 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좋은 데 하나 났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갔더니 그분이 보여주는 게 내가 내놓은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낙심을 여러분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리고 17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송림중고등학교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엉뚱한 데서 내가 그 남의 다리 끌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입장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여기를 분당 우리 교회 예배당으로 예비해 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헷갈리게 뭐 장난치시는 겁니까? 여기 주시기로 했는데 왜 거기 계약하게 천 몇백만 원 손해보게 하시느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분당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어떤 교회?
이삭과 같은 온유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삭과 같이 피스메이크가 되기 위하여 양보하고 손해보고 포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지난 17년 동안 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거 가지고 시시비비로 내 권리 찾아야 되겠다고 분쟁해 본 적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다 그걸 요구하시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가 네가 죽음으로 네가 손해봄으로 네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잘 이루어내므로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 테스트였더라고요. 진짜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 제가 그때 막 그냥 내 혈기가 나와가지고 자본주의 국가에 내 돈 주고 내가 계약했는데 당신이 뭔데 이런 이야기 하느냐, 그 당신은 그러면 분당에 아무 교회가 없는데 처음으로 여기 왔느냐, 다 있는데 들어온 거 아니냐, 나 양보 못한다, 배째라 그러면서 내가 그 길을 내가 계속 이제 지금도 그게 유지하고 있다면 오늘의 분당 우리 교회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림중고등학교 강당은 이건 뭐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기억하십시오. 손해본 것 같은데, 양보한 것 같은데, 내가 상처받은 것 같은데,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과 다르게 가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게 하는 맛보는 이거. 뭐 이거 내가 손해본 것 같은데, 내가 억울한데, 이게 사실은 진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신령하고 신비로운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아브라함 수하에 있던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하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뭐 이해관계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요. 이제 막 이쪽 목자 저쪽 목자가 싸울 때 이제 그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게 다툼이 생길 확률이 지금 엄청 높은데 그 위기를 어떻게 피해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취하는 조치가 너무 감동이에요. 창세기 13장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이거예요. 내가 더 이득을 많이 취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고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랬더니 그가 취한 결정이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큰 전제를 가지고 내가 삼촌 아니냐, 네 내 아래 사람 아니니 내가 우할 테니까 네 좌해, 이래 갖고는 평화가 없습니다. 희생이에요. 주님처럼 죽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 다 아시죠? 롯은 망했고 아브라함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분열이 많고 너무나 다툼이 많은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 내면이 하나님의 샬롬, 내 내면이 울분과 분노가 없는 그 평안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내가 치루어야 될 100가지 불이 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내가 죽었노라. 거기다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거.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사람이 피스메이커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화평, 그분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인데요, 이게 오늘 아침으로 감동이 이어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데 찬송가 하나를 주셨어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평화 임하도다. 그 다음 후렴이요. 이 모든 설교를 다 어우르는 한마디예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여러분, 이 평화는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왜 울분과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시 내 안에 이 평화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이 평화 작동되는 거 방해만 안 하시면 돼요. 방해만 안 하시면 돼요. 방해만. 방해만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평안을 지금 빼앗아 가고 있는 게 뭔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놀라운 것, 이미 그 평화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작동이 안 되게 하는 것. 다시 평화가 회복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해만 안 하면 돼. 방해만. 방해만 하지 마세요. 그 방해 안 하려고 제가 새벽에 이를 악물고 그 보고 요리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분노를 느끼고 더 비열한 방법으로 더 옹졸하게 내가 이거 대갚아야 되겠다는 끊임없이 용솟음 치는 내 마음의 이 욕구를 방치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작동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이를 악물고 맞상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를 악물고 새벽마다 내가 복의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도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복을 새벽마다 빌어드릴 수밖에 없는 건 그래야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작동이 되기 때문입니다.